영어로 된 미술 교재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영어로 된 미술 교재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그동안 그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미국에서 처음 세계 미술 학회인 NAA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가 미술 전문 커리큘럼이다 보니 학교나 유치원이나 외국인 학교, 외국어 특화 교육기관 등에서만 사용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을 통해 저희 교재를 발견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교재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가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총 6단계이며 각 단계에 3권씩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3를 소개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 책을 쓰신 커리큘럼 라이터를 소개되어 있고 커리큘럼 플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책의 구성입니다. 각 권에는 1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Drawing 13, Craft 2, 우르가미 2, Art History 1, Lesson Pla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원의 커리큘럼의 앞면은 학생용이고 뒷면은 선생님과 어머님의 Teacher's Guide입니다. 이 페이지는 어린이가 이 커리큘럼을 사용했을 때 완성된 작품입니다. 크래프트 만들기는 두 단원이 각 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는 구입하실 때 함께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완성된 작품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학교에서 전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에는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보케뷸러리 프레시 카드가 있으며 Day, Month, Date, Year, Weather를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어로 된 미술 커리큘럼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의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알려드린 미술 커리큘럼북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교육기관에 어린이들에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영어 미술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것을 참조로 하여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